Times. 이 바디랑 헤드랑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디자인 쪽으로는 되게 뭐 완성되게 보입니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헤드 매칭 이번에도 갖고 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세 대가 다 지금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에 로스티드 메이플을 올라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201 컬렉션에서 로스티드 메이플 3개가 적용된 모델이 스트레텔레 재즈마스터까지 딱 3개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머스탱 이런 거는 로스티드 메이플이 없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머스탱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로스티드 메이플 렉은 대부분 이제 헤드 매칭. 네. 근데 헤드 매칭이라고 로스티드 메이플 렉인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로스티드 메이플 렉은 일단 헤드 매칭인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이게 뭐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이거를 카테고리로 나눠드릴 수는 없으나 예. 저희가 그냥 분석한 걸 알려드리자면은 예.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201 컬렉션의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그 모델 모델 하나 하나 따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당장 60 스트랙하고 텔레만 하더라도 텔레는 아예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아닌 옵션이 없었고 예. 이 60 스트랙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트레디셔널 그리고 201 컬렉션의 일반 메이플 그리고 로스티드 메이플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201 컬렉션이 아닌 트레디셔널, 아 진짜 설명하기 헷갈려 죽겠네.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그거는 다섯 가지 컬러예요. 3톤 예. 선버스트,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올림픽 화이트, 블랙, 피에스타 레드 이렇게 있고 그냥 메이플인 201 컬렉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색상이 하나입니다. 아하. 그거는 이제 캔디 애플 레드 네. 헤드 매칭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리고 오늘 하는 이 60의 201 컬렉션 그 로스티드 메이플 렉은 이제 헤드 매칭의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인데 올림픽 화이트는 헤드 매칭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뭘까? 규칙이 없어. 그냥. 없어. 그리고 공식적인 이름 그냥 트레디셔널이.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냥 원하는 옵션을 그냥 이 중에서 찾아 헤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하면은 저희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카테고리를 나눠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걸 찾다가 예,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지금 색상이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는 겹치니까 네. 아, 올림픽 화이트도 겹치는구나. 예. 그냥 결국 6개네요. 6개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뭔가 201 컬렉션이라고 해서 컬러가 아예 다른 옵션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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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그 저기 트레디셔널에 컬러에... 있었던 컬러 중에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냥 예.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올림픽 화이트. 다만 올림픽 화이트 말고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헤드 매칭 있다. 예, 있다. 설명할수록 헷갈리네. 그만. 예. 예.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69만 9천원이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냥 모델에서 한 10% 정도 비싼 게 로스티드, 그 로스티드 메이플. 메이플이 아닌 거. 아닌 거. 그냥 메이플. 예. 네. 에201 예. 컬렉션. 예. 그리고 거기서 로스티드 메이플이, 메이플이 되면 또 한 10% 정도 붙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 기본에서 한 10% 붙고 또 10% 붙으면 이제 요 가격이 됩니다. 169만 9천원. 예.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98.5cm 전장, 무게는 3.31kg, 두께는 43+2mm, 12프레트 뚜렐레는 78mm입니다. 베이스우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렉의 U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본넛, 그리고 너트 너비는 41.02mm,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9.5인치 241mm, 스케일 길이 25.5인치 648mm, 21 빈티지 프렛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그리고 75주년 기념 로고가 뒤에 박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그 일반 6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트랫 여기 있습니다. 60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60 스트라토 캐스터 이렇게 되어 있죠. 28, 15, 16, 15 똑같이 나오네요. 네. 스쿼드가 74점입니다. 선생님은 한 줄 평 게리무어상, 50은 에릭구상이었어요. 에릭구상. 네. 저는 이것도 약간 50에 비해서 살짝 재료가 많은 느낌. 예. 60으로 6회공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예. 자, 이거보다 재료가 좀 더 많겠죠. 로스티드 그렇죠? 메이플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에이징된 소리 정도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다. 뭐가 많아. 네. 이것도 재료가.
굿 마샬이고요. 얌전하고 뭐랄까 톡 따끔하네요. 저 네. 매콤하고 마샬게인. 좋습니다. 코러스를 2단에다 매겨볼까요 한번? 네. 오 진짜 좋네. 참 캐주얼해서 좋네요. 캐주얼. 아주 예. 사운드가 풍성하고 예. 네, 굉장히 든든하네요. 예. 반주에다가 한번 들어볼까요?
좀 사운드도 에이징도 좀 되면서도 좀 더 깊이 있고 풍성하고 확실히 이 60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마른 듯한 느낌의 스트랩 사운드 소리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네. 울렁증 해소용으로는 아주 그만입니다. 네. 그런 스트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60 스트라토캐스터 2021 컬렉션 로스티드 메이플렉 헤드매칭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옷 잘 입은 중년 신사. 옷 잘 입은 중년 신사. 네. 알겠습니다. 진짜 깔끔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팬더 울렁증을 해소시켜줄 파란 알약 이렇게 드리도록, 파란 알약.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가 다시 나온다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어우, 기대됩니다. 예고편을 잠깐 보니까 네. 그 키아누 리브스가 네. 파란 알약만 계속 먹어. 아, 그럼. 네. 팬더 울렁증이 있으신가 보네요. 바로 해소하시겠네요. 네. 자, 매트릭스의 파란 알약 같은 네. 60이었고요. 스쿼드 바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9,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7, 네. 디자인 16, 총점 77점, 평균 점수는 76.5. 아주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60 스트랫이 기본 스트랫이 74였거든요. 아, 그래도 74에서 네, 저는 사운드 하나, 편의성 하나, 디자인 하나, 네. 야금야금야금 다 올라갔고 선생님 사운드 하나, 네. 디자인 하나 이렇게 네.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뭐 저기 로스티드 메이플에다가 헤드 매칭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좀 영향을 미치기는 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76.5. 지금 그래도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야금야금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지금 이 2021 컬렉션에서 우리가 그래도 약간 그 로스티드 메이플렉에서 오는 그 사운드 에이징에 네. 그래도 소리가 아주 좋고 괜찮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즈 마스터예요. 재즈 마스터도 똑같은 색상, 또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네. 쟤도 헤드 매칭인가요? 그렇군요. 역시 로스티드 메이플렉은 거의 헤드 매칭인 게 그렇군요. 맞는 걸로. 네. 이거 뭐 저희가 이거 카테고리를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해도 예외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다음 시간에도 헤드 매칭이 적용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의 60 재즈 마스터 로스티드 메이플렉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 컬렉션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